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어요? 네, 이제 올해 증시 폐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을 끝으로 올해 증시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정리가 중요해지고 있죠. 배당나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기말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나기를 앞두고 오늘 증시 흐름이 괜찮은 편인데요. 내일 배당나기일 당일에는 국내 증시 흐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28일 개장부터 주식 매수자에게 배당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진 가격으로 개장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는 배당락 전일에 배당락 지수를 발표해서 이 배당락일의 이론적인 시가 하락 수준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배당락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배당락 지수와 실제 코스피 시가 등락률을 나타낸 겁니다. 평균적으로 배당락 지수는 -1.43%이고 시가 등락률은 -0.36%였는데요. 코스피는 대체로 배당락일 이론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장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현금 배당은 지난해의 약 96%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배당락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배당락 지수보다 약 1.07%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개장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 배당락일 전날 미국 시장의 효과도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배당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배당락일의 전일 대비 상승해서 개장을 했고요. 특히나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에 영향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올해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4분기 배당락일은 12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까지, 즉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올해 코스피 연 배당 수익률은 대략 2.1에서 2.47%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중간 배당 기업이 증가하면서 올해 코스피 4분기 배당 수익률은 1.71%에서 2.1%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중간 배당 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스피 내 전체 배당금 중 4분기 배당금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이가 확인되고 있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79% 그리고 지난해에는 1.33%로 다소 축소되는 추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배당락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배당락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배당락일 코스피는 시초가에 대체로 소폭 하락 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후로 대부분 종가에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기말 배당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공시한 종목은 우선주 4개를 포함한 70개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는 자금 경색 리스크로 하반기 조정이 극심했던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구조 조정이라든지 계열사 지원 등 배당 재원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최근 반등에도 높은 배당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배당주,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BNK 금융지주 가 배당 수익률 8.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금호건설이라든지 DGB 금융지주가 8.4% 그리고 8%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종목의 배당 수익률도 낮지 않습니다. 표에서처럼 세아 베스틸지주라든지 효성 그리고 KT와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종목도 주가 부진으로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지만 개별 모멘텀인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할 종목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구현모 CEO의 연임이 유력해지면서 배당이나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배당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을 선정해서 뽑아봤는데요. 주요 눈에 띄는 종목들은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KT 그리고 효성과 같은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유동성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
기업들에게 주목하는 모습이었던 만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배당나길 전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올해는 12월 28일이 배당나길인데요. 역사적으로 배당락 전일, 종가 매수 이후 배당나길 종가에 청산한다면 배당을 포함한 투자 수익률은 양수로 마칠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코스피 200 소속 종목들의 배당락 전일 종가부터 배당락 당일 종가까지 평균 수익률은 최소 1.1%에서 1.8% 수준이었습니다. 단순 배당을 목표로 배당주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배당락 전후 가격 변화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겠는데요. 배당락 당일 시초가 매수 시 가장 유리한 종목군은 배당 지급 가능성이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배당락일 시초가 투자는 4분기 배당금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당금 지급이 불확실한 기업, 즉 지난 3년 동안 단 1년이라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더 높은 확률로 배당락일 종가가 시초가 대비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잘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한지영 교수 수고하셨습니다.